항상 제주가 좋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가뿐히 개인적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저희 세 명이서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단풍 소식 들려왔었잖아요. 네. 아유, 맞아요. 지금 한라산에도 단풍이 피기 시작했다는데 지금 한 20% 정도 폈대요. 이제 시작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저는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때 이후로는 아직 한라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 가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한라산을 가서 단풍도 즐기고 사진도 남기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기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참 사계절 언제 가도 너무나 좋은 한라산이잖아요. 근데 단풍 들면 유난히 더 예쁘고 정말 더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한 80% 정도가 이제 그 물이 들면 이제 절정이라고 하는데 이달 말쯤 절정이 예고가 돼 있거든요. 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한라산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은정 리포터가 첫 소식 준비하셨죠? 네, 또 제주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요.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 소리 이 두 가지예요. 네. 가깝고도 먼 나라는 당연히 뭐 이제 일본일 테고 우리 소리? 우리 소리는 뭐지? 뭘까요?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제가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춤을. 아, 제가 큰 도전을 했어요. 잘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BTS가 국악의 선율을 넣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는데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우리 소리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다니 바로 오사카 건국학교 학생들이구나. 어설픈 게 매력이야. 그들이 제주에 왔다 하니 한번 만나러 가보세요. 파소리 한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좀 어색하죠. 네, 좀 매력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학생들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로 전통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친구들 바다 건너 제주를 찾은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진짜 우리 소리를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네, 얼쑤. 반가운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 출발지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인 듯합니다. 바로 이분들 건국학교 전통예술부원들인데요. 특별히 오현고 학생들이 환영을 위해 찾았는데요. 아우 착해. 네, 아직 조금은 어색하지만 서로 반가운 마음을 나눕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어야죠. 자, 제주에서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본 오사카에 있는 백두학원 건국학교. 이 학교는 제주 출신의 고 조균 선생이 해방 무렵에 설립했습니다. 우리말과 글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민족학교를 소망하며 만든 유초중고 과정의 건국학교. 그 중에서도 55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예술부는 이 학교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를 찾은 전통예술부 학생들은 제1한국인 3,4세로요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국 방문이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특별히 오현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교류 행사를 가졌는데요. 우리 학생들 열렬히 네, 환영하네요. 벌써 공연 복장으로 싹 갈아입었네요.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네.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준비한 공연을 펼칠 차례인데요. 기대돼요. 우리 오연고 학생들도 기대가 큰 것 같죠. 늘상 하는 공연이지만 또래들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연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함께 온 선생님들도 흐뭇한 표정입니다. 달라 문화제 출전 するために その前に 오현고고도 姉妹校した中での 伝統芸術部の 공연을 こちらで 催すことができました. 자,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네요.
학생들이지? 네. 우리 건국학교 전통예술부는요, 우리나라와 일본 대회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쟁쟁한 실력파입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오연구 학생들, 깜짝 놀랄 만한 실력에 눈빛이 달라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요. 한바탕 공연 마당에서 관객과의 보관 필수죠. 와, 오, 번화 토스하기 성공. 이런 교감이 또 공연을 완성하는 거겠죠. 봉산 탈춤에 이어서 사자 탈춤까지 모든 종류의 전통 공연이 모인 창작 무대입니다. 김영지가 이걸 따라했구나. 아, 흥겹고 신명난 공연에 모두가 푹 빠집니다. 이제야 밝혀지는 네. 아, 참 역시 우리 소리 좋은 것이요. 아, 우리 오영구 학생들 공연 어땠어요? 공연 재밌고 다시 보고 싶어요. 정말 재밌게 봤고요. 막 관객도 참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정말 뜻깊었어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더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우리 문화를 더욱 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답 공연이 있어야겠죠. 오연고등학교 하면 역사와 전통의 브라스 밴드가 있잖아요. 건국학교 학생들의 공연 못지않게 선율의 감사와 반가운 마음을 담아봅니다. 今日リーコーチからも伝統芸術をえらい評価していただきましてね、これからもお互い技を腕を磨いていければと思ってます。両校の生徒たちも本当に仲良くなれた一時だったと思ってます。 장르는 달라도 10대의 열정과 끼를 느낄 수 있는 무대, 건국학교 학 친구들 마음에도 와닿았겠죠. 멋지게 화답했네요. 저희 학교에도 교학대가 있는데 되게 저희 학교랑 다른 새로운 느낌? 되게 좋았어요. 똑같은 민족인 한국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제 후배들 할 수 있었다는 게 아주 좋은 기회였고 네, 아주 어떤 연습보다 한 번의 공연이 아주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문화 교류로 맺은 특별한 만남, 같은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한민족이라는 거 모두들 느꼈겠죠? 어려운 거, 겪는 거, 화이팅! 화이팅! 이번 행사 역시 특별한데요. 바로 제주의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자리, 탐나문화재입니다. 거리 퍼레이드 후 준비가 한창인데요. 건국학교 전통예술부 학생들은 이 행사의 학생 문화축제에 초대됐습니다. 탐람문화제에 이제 참가하면서 학생 문화축제하고 여기도 같이 참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주교육청에서 여기 참가하게 됐습니다. 자, 거리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속속 보이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호기심 가득입니다. 여기는 규모가 커서 그냥 저쪽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된 거리 퍼레이드. 신명나는 분위기에 단연 돋보이는 팀, 바로 우리 건국학교 친구들인데요. 특유의 흥과 신명으로 거리 분위기를 확실하게 띄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옆에서 따라가시면서 노심초사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멋지죠? 거리에 도민들의 눈과 귀를 팍팍 끌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하네요. 표정들도 다 너무 밝고요. 네, 맞아요. 하지마!
열심히. 어, 결정적이에요? 네, 너무 열심히 하죠. 목이 쉬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의 멋진 모습에 도민들도 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눈물이 날라고 해요. 어. 너무 기뻐서. 아주 신나고 넣습니다. 화이팅, 제주 화이팅! 어느덧 어두워진 거리, 전통 예술 부원들의 난장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하이, 시간! 흥과 신명이 가득한 역동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무대, 누가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유, 힘들었을 텐데. 제주에서 맞아요. 매번 최선을 다해 공연한 친구들 정말 제 고향인데 이번에 처음에 왔으니까 정말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어제하고 오늘 공연했는데 정말로 좋았고요.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 가을 제주를 찾은 특별한 손님, 일본 건국학교 전통예술부. 먼 일본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아름다운 친구들의 모습 내내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 일본 건국학교 학생들이 또 제주를 찾았었네요. 아, 사실 요즘 이제 한일 관계가 약간 경색 국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두 또 학교, 우리 또 일본의 학교 학생들이 또 우리의 문화를 또 거기서도 잊지 않고 계속 또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 가슴 뭉클하고 뭔가 좀 짠하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또 화면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또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우리 문화를 또 이어가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정체성 있게 이어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이 한국 문화의 맥을 이어간다는 거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국학교 친구들 제주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파이팅입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네, 진짜 학생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사실 못하고 있는 거를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한편으로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네.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쨌든 이 문화를 이어간다는 거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정말 박수를 다시 한번 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은정 리포터 수고하셨고 자, 이번에는 우리 먹방 좌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여행 떠나봐야죠. 네, 이번에는 아름다운 마을 사계리를 다녀왔습니다. 쫙 펼쳐진 해안과 웅장한 산방산이 턱하니 지키고 있는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다 섭렵하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보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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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여러분, 정면도 보고 올게요. 네. 찾으라는 음식 찍기 바빴던 제가 인생샷 남기로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계리에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어? 사계리에 저의 가족은 디저트, 고기, 장어, 생선 그 모두들이 다 내 가족이죠. 얘네들아, 오늘 내 뱃속으로 다 들어오렴. 인생샷 찍었으니 이제 인생 음식 맛보러 가죠. 명품 음식 다금마리부터 고향 일타 장어로 든든히 배 채우고 달달한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만나봅시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네, 사계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영접합니다. 다금바리. 사계리 오면 제주의 자랑 다금바리를 먹어야죠. 그대 앞에만 서면 노래가 저 노래까지 왜 작아지는가. 그 말로만 들었던 다금바리의 명인. 그러면 본격적으로 얼른 주세요, 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먹어야죠. 예. 네. 네. 이거를 일단은 양파를 좀 갖다 놓으세요. 사장님만의 조금. 이 회와 정말 어울린다는. 아우, 이리 귀하다는 걸 한 세 점씩. 어이구, 벌써 24,000원이네. 세 점에 24,000원. 네? 와, 돈이 아깝지 않아요. 한 입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다 보상받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명인만의 전매 특허, 요 특수 부위를 빼놓을 순 없죠.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 진짜 어딜까요? 전 지금 다금바리의 입술을 먹었습니다. 오. 첫사랑과의 첫 키스의 맛? 명언이 막 터져 나오네요. 기술은 유일무이합니다. 고로 그 맛도 유일무이하다는 거.
딜이다? 일도 없어요. 돼지 껍데기 씹는 것보다 훨씬 쫄깃한 맛. 그냥 이건 젤리 먹는 것 같아, 젤리. 제주 다금바리,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았던 부위가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 돼지 머리 먹을 때 그 귀 부분 있죠? 돼지 머리의 그 느낌, 씹는 느낌이 와우! 근육과 기름으로 촘촘하게 짜인 살결! 우와, 투명하도다! 우와, 탱글하도다! 야, 이거 식감 없어요. 쫄깃쫄깃함도 있고 적당한 기름기에 고소함이 나오면서 와우! 드디어 어진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어진탕. 다금바리 한 마리 푹 꼬아 만든 최고의 한 그릇. 여러분, 곰탕 아닙니다. 다금바리로 우린 보양식입니다. 머리부터 뼈, 꼬리까지 전부 다 뿌리셔서 다금바리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이 안에다가 농축해서 넣은 어진탕. 와. 정말 옆에 바다가, 사계 바다가 쫙 보이고 산방산이 옆에 병풍처럼 탁하니 서 있고 이런 데서 먹는 다금바리 회.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먹고 싶어요. 정말 너무 고급 음식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장어 먹을 시간. 네, 사계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보양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장어! 바다장어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메뉴가 딱 단촐하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장어탕과 그리고 여기에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장어 덮밥. 와. 이 한약재를 한 15가지 정도 같이 푹 구우셔서 만드신 정말 말 그대로 보신탕. 반찬도 이렇게 단촐해요. 근데 요거 보세요. 사장님이 저기서 계속 막 이렇게 뭐 굽고 있더니 구웠어요. 담백할 것 같아. 이 멸치 어떻게 먹냐고요? 이렇게 먹지요. 바다장어. 국내산 바다장어로만 사용하는 그런 전문점입니다. 와, 아. 이거는 탕은 말아야지. 오동토랑 장어 하나 톡 올리고 멸치와 함께 먹어볼까요? 와, 이 멸치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들어올 땐 아삭하면서 이 국물들을 싹 빨아들이면서 더 감칠맛 나게. 역시 멸치 천연조미로. 맞아 맞아. 네, 다음은 제가 그렇게 먹어보고 싶었던 장어 덮밥입니다. 장어 한 마리가 통째로 한 그릇에 수북하게 들어갔습니다. 와, 달달하고 덮밥. 짭조름한 장어. 여기에 양파 볶음까지 야무지게 비벼 먹으면 쌍두스가 떠들려오죠. 맛있겠다. 와, 정말 훌륭합니다. 그냥 다 부드러워. 보들보들 보드라움이. 그냥 너무 부드러워. 이 달달한 이 콜라보가 너무 좋아. 사계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해서 정말 맛있는 장어 요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정말 장어 덮밥도 물론이고 장어탕도 역시 정말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오랜만에 엘레강스주와 만나보실까요? 오랜만이에요. 샤넬리세, 샤넬리세. 노래 여기는 재미 붙였습니다. 파리, 프랑스 파리. 제주의 안거리에서 먹는 프랑스 파리의 디저트. 이 맛있는 음식들 맛있어요.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그쪽으로 전할게요. 앞에는 지금 다양한 디저트들이 놓여 있는데요. 뭔가 브런치 같은 느낌의 키슈라고 하는 프랑스식 계란 요리, 계란 파이, 게살도 있고요. 각종 채소, 호박, 마늘, 마늘이 주가 돼 있는 모슬포 이쪽 지역이 마늘로 또 유명하잖아요. 마늘이 듬뿍 올라가져 있습니다. 파이지 안에는 촉촉한 계란이 채소와 새우를 잔뜩 끌어안고 있어요. 부드러운 계란 오믈렛을 먹는 이 느낌.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면서 각종 채소들이
살짝 살짝 씹히면서 그 상큼하고 시원한 향들이 구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번 메뉴는 에클레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번개처럼 입안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에클레어래요. 어머, 이것 좀 보세요. 에클레어에 꽉 들어찬 크림도 그냥 생크림이 아니에요. 제주 호지차 생크림이랍니다. 무슨 맛이냐고요? 아, 지금 이 크림은 사장님께서 이 크림을 직접 만드셨대요. 녹차를 구워서 호지차를 만들어서 그 차로 이 크림을 만드셨다는. 아우, 안 달아서 좋다. 부드러운 남자 좌 선생과 어울리는 부들부들 달달한 베네네 파이. 달고 맛있겠다. 바삭한 파이즈로 바나나 과육이 몽골하게 들어옵니다. 씹는 질감은 바나나를 씹는 것 같아요. 근데 바나나의 그 달달한 향에 지금 아삭하고 피넛도 살짝살짝 씹히고 재미를 더해주셨어. 더 부드럽게 생크림까지 올려주시고. 버터와 맛있는 스콘, 여기에 깔끔한 차 한 잔만 있다면 이곳이 디저트 천국이죠. 드신 거예요? 달달한 디저트와 고소한 버터가 섞이면서 약간 이거 좀 약간 모자라다 싶은데 쌉싸한 차가 입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담아 더 맛있는 디저트. 한입 하실래요? 네, 삼방산을 명품처럼 지금 이 감싸져 있는 사계리. 훌륭한 절경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에 커피까지 먹을 수 있는 곳 사계리로 먹방자 선생님 모십니다.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미식의 마을 사계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먹방 여행 떠나기 딱 좋은 계절.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엔돌핀 빠방하게 충전하세요. 야, 오늘 이제 드디어 갔어요. 다금바리를 갔어요, 드디어. 근데 평소에 우리 이제 좌 선생님께서 아, 좀 부자가 된 것 같다. 오늘 좀 잘 먹어가지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 진짜 부자 인증하셨잖아요. 혼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MBC. 아, 정말 호강하고 왔고요. 정말 매주 가서 이렇게 호강하고 정말 호강하고 오는데요. 오늘따라 그 다금바리 명인이신 강 셰프님께서 사장님이라고도 말하지 말래. 자, 나를 셰프라고 말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훌륭한 그 다금바리 그 특허가 계신 분 강 셰프님께서 해주셔서 더욱 고소하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제주에서 먹어야 하는 다금바리 한번 맛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먹고 싶네요, 진짜. 근데 또 다금바리도 굉장히 고급 음식이지만 저도 보는데 그 장어덮밥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그 데리야끼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달콤하면서 짭짤하게. 아, 근데 오늘은 메뉴가 다 너무 고급졌어요.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저 식당은 제가 그 장어덮밥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 먹었는데요. 셰프님 혼자 일하시는 곳이에요. 너무 바빠. 카라멜라이징된 그 달콤한 그 양파와 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념이 굉장히 또 맛있어. 그 장어 부드러움 밥과 섞이면서 그 콜라보 전쟁.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오늘 오프닝 할 때 항상 이제 우리가 음식 사진 많이 찍는데 좌 선생님 사진 찍을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인생샷 찍으셨더라고요. 그 디저트도 먹고 그 디저트 가게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진관이에요. 요즘에는 지역마다 촌에 가면 그런 조그만 사진관들이 많더라고요. 흑백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음식 사진도 찍고 본인들의 그 사진도 찍고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 사계리입니다. 그 디저트 집에서 같이 운영하는 네,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웬 사진을 찍으셨나 했는데 너무 그러게요, 진짜 사진 찍고 맛있는 디저트까지 먹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진짜 오늘도 뭐 역시나 맛있는 음식 오늘도 특별히 기다리고 계셨던 그 당근바리까지 드셨는데 오늘도 맛있는 음식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LTE 현장인데요.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장인정 아나운서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볼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오늘 행사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10월의 제주는 그야말로 문화의 향기로 가득 차 있는 달이잖아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산지천인데요. 이 뒤로 산지천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문화의 달 행사는 10월 셋째 주 문화의 날 앞뒤로 해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큰 행사인 만큼 어떤 행사인지 자세한 설명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총 감독님께서 리허설 와중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의 설명을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 여쭐게요. 네. 먼저 이 문화의 달이 전국적인 행사인데 네. 제주에서 열리게 돼서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문화의 달이 이제 2003년 이후부터 지역에서 순회 개최됐는데 원래 이제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고요. 2019년도에 개최 도시는 제주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제주도가 유치가 돼서 이번이 지금 16년 만에 펼쳐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도 할 것 같습니다. 16년 만에 펼쳐지는 만큼 참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어떻게 행사가 꾸며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기념 행사와 그리고 기획 행사 그리고 이제 지역 문화 행사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념 행사는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그런 상당히 소중한 자리가 될 텐데요. 이번 지금 이 수상 무대에서 펼쳐지는 무대가 바로 이 기념식을 저희들이 펼치는 거고 단순한 기념식 행사만이 아니라 이제 야외 공연처럼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문화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바쁘신 와중에도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풍성하게 축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리허설부터 쭉 보았는데 합창단의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용단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열리는 만큼 아무래도 제주만의 제주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펼쳐지는지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일 텐데요. 여기 사무국장님께서 또 그 설명을 위해서 나와 계신데 손에 뭘 들고 계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네, 이거는 유등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유등을 준비하게 된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 67만여 명의 저희 제주도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도민들 67만여 명의 염원을 담고자 하는 마음에 67만 개를 준비하려다가 워낙에 67만 개를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670개로 해가지고 670개로 저희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뛰어내리려고 준비를 한 유등입니다. 670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여기 뛰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 뛰어지는데 뛰어지기 전에 오늘부터 저희가 행사가 시작이잖아요. 저희 행사 시작하면서 저희 제주 성지 그리고 관덕정 아케이트 거리 그리고 여기 산이천 행사장까지 이 찾아오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도민 관광객 외국인분들께 저희가 이 염원을 좀 적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원들을 적은 거를 내일까지 모아가지고 그 염원의 유등을 만들어서 내일 띄울 예정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소중한 염원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또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또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저희 공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어떻든간 저희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해녀잖아요. 그렇죠. 뭐 세계 인류 무형유산에 등록되기도 했지만 저희 국가무형문화재 132호로도 등록돼 있고요. 그 해녀분들과 그리고 그 해녀분들이 모인 합창단이 있어요. 그 합창단 분들께 저희 행사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중에 저희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저 이 옆쪽에 보면 하류에 저 무대가 있어요. 해녀분들이 하류에 그 산지천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영하면서 쭉 흘러나오면서 저희 뒤에 무대에서 놀게 됩니다. 무대에서 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횃불 들면서 그런 퍼포먼스가 이어집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열리기를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찾아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곳곳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많으니까요. 왜 막혀있지?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우회도로 찾아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달 현장에서 장희정입니다. 네, 문화의 달 행사 또 오랜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만큼 주말 동안 이용해서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방송 제주가 좋다에서 마련한 특별한 순서죠. 우리 제주의 생명수, 우리 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이제 여섯 번의 시간 동안 우리 물의 과거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찬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빗물이 흐르고 흘러 땅속으로 스며들고 다시 안반 틈으로 솟아난 귀한 물은 제주의 생명수였습니다. 아침에 한 5시쯤에 독굴민 일어나 빨래 헐 거 놓고 그렇게 해서 와그네 그거 시청하그네 아침밥 해 먹어 또 물 제다 또 한 9시 10시 되면 또 밭에 가고 먼 길 걸어가 물을 길러오던 고된 삶. 그렇기에 제주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의 문화로 물을 아끼며 지켜왔습니다. 용천수가 최근 곳곳에서 말라가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은 흔하고 쉽게 쓸 수 있게 된 지금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발과 오염, 낭비 등 여러 이유로 위기를 맞은 제주의 물. 이제 지속가능한 물자원의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먼저 새로운 수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 용암해수산업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용암해수라는 그 자원을 가지고 단지 내에 있는 입주기업들한테 그 자원을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암해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닷물이 화산 안반층을 거치며 자연 여과되고 육지의 지하로 스며든 물입니다. 이 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담수화 장비를 통해 일반 바닷물처럼 짠맛을 지닌 원수에서 염분을 빼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장비는 해수 담수화 장비라는 거고요. 역삼투합 방식을 통해서 용암해수를 추출해서 지금 탈염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A라인에서 1차 탈염, 저 뒤에 있는 2차 탈염 장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하루의 생산 규모는 지금 탈염수 기준으로 하루 1,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태고의 제주 바다가 만들어낸 물이 현대 기술을 통해 짠맛이 모두 빠진 순수한 물로 바뀌었죠. 99.9%가 탈염이 되고요. 99.9%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 자체는 그 정수기 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네랄을 이 탈염된 물하고 믹싱을 해서 음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의 각종 미네랄과 영양 성분들 역시 따로 분리한다는 말이죠. 전기 투석 장치라는 장비인데요. 이온 교환망을 통해서 용암에서 있는 1가 양이온과 1, 2가 음이온, 쉽게 말하면 NaCl, 소금 성분을 빼서 그 나머지 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 미량 미네랄들을 추출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기업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맞춤형으로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농도를 맞춰서요? 농도, 저희가 믹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업들이 세부상이랑 제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탈염수랑 미네랄수에서 살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살균까지 확실히 해서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어떤 조사, 연구, 실체 규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제 커버한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하수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 돈의 20%를 지하수 보존 관리 자금으로 또 다시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하수를 특히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 원수 대금을 지하수 사용자로부터 그 지하수 사용한 양에 비례해서 받고 다시 재투자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은 매우 바람직한 지하수 보존 관리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부가 가치 지하수 자원으로서 용암해수는 다양한 산업 자원으로 활용되며 지하수를 지하수로 관리하는 토대를 열었죠. 이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지금 단지 입주 기업과 저희 그 센터 입주 기업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단지 입지 기업은 단지를 이제 분양을 받고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호관이라는 데를 그 아파트형 공장으로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임대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입주 기업은 음료 기업 2개, 화장품 기업 3개, 그다음 식품 기업 2개에서 이제 7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호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한 14개 기업. 마찬가지로 품목은 식품, 음료, 화장품 뭐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센터 입주한 기업의 연구실인데요. 용암회수로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입주를 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암회수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입주할 당시에 이미 좀 많이 좀 느꼈었고 이 청정한 어떤 이제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작물을 재배하는데 용암회수를 활용을 했더니 실제로 작물 생육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유용 성분들이 증가되고 원료를 가지고 추출하는 어떤 단계에 있어서 추출 수요도 좋아지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지금 단계에 있고요. 알코올 보내는 효소를 좀 활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슐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 당뇨 왜 그런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하는 다양한 대사성 질환,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개선하는 효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산업적 기능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용암회수 2차 추가 취수공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개 공을 설치가 이전에 완료가 돼서 하루 2,000톤을 허가량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취수정은 5,000톤 규모로 허가가 완료된 취수정이 한 공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 센터 2호관에 취수정 한 공이 더 개발되게 되는데요. 11월 30까지 1일 5,000톤 규모로 취수정 한 공이 더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로 따지면 총 12,000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루 12,000톤. 이렇게 용암회수를 뽑았어도 문제가 없을까? 다시 궁금해집니다. 용암회수의 부존량은 1일에 1,000톤씩 뽑아올 때 19,0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양이 부존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그 우리가 뽑아올릴 만큼 바닷물이 현관총에서 다시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환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염지하수의 이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연구. 과연 이 용암회수가 순환자원으로서 이제 계속 이용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그 평가가 전문가 그룹에서 그걸 수행해가지고 우리 도민들 앞에 홍보하고 그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물자원으로 개발된 용암회수 외에 물을 아끼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물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물을 사용했었던 물을 재활용한 것들에 대한 이용률들을 높이고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지금의 기술적인 부분들로 보완해서 뭐 조경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화장실이나 기타 우리 생활용수 중에서 음용이 아닌 부분으로 그런 물들을 재활용 이용수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주에는 가뭄이나 갈수기 때 하수를 다시 처리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재활용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수 처리된 방류수를 최종 방류수를 하수 저 2차 처리 과정 즉 이게 저희 그 방류수를 1차 처리한 방류수를 2차 처리하는 필터의 1, 2단계를 거쳐서 그 농사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 관정을 저 배수지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 수질 검사가 15개 항목인데 저희는 저 7개가 추가된 22개 항목으로 수질 검사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를 처리한 재활용 물인데요. 기존 지하 관정 농업용수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했죠. 물 재활용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단 지금 현재 초창기여서 이게 투자비 대비 공급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단가가 시설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이거를 농민들이 좀 많이 활용해 줘야 이 시설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뭄과 갈수기에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농민의 신뢰와 인식 변화가 높아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작년에도 저희가 그 갈수기 여름철에 가뭄 시에 한 17,000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사용한 그 농가에서는 뭐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 뭐 특별한 뭐 문제라든가 문제 발생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도 인식 때문에 약간 기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의 수질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농민들이 인식이 좋아져가지고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물이 없다면 풍요로운 제주의 미래도 없습니다. 새로운 물 자원의 개발과 함께 물을 아끼고 보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이유겠죠. 이제 지속가능한 생명자원, 소중한 제주 물의 미래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제주의 새로운 수자원입니다. 용암해수. 상당히 또 가치가 높은 자원이라는 걸 저도 오늘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제주의 또 하나의 보물이죠. 이 용암해수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정말 미래의 수자원으로서의 그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 용암해수는 이 뽑았으면 다시 바닷물로 채워지는 그런 무궁한 자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가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수 방류수를 다시 재처리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정말 이것만큼 효과적인 물 절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봤잖아요. 물을 재활용하는 것. 사실 이제 물을 재활용한다라는 게 어떤 생각하면 당연한 듯 싶으면서도 그걸 다시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인식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고 도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물 재활용을 잘하면 또 앞으로도 미래에 우리가 물 정말 점점 이제 아껴야 되는 자원인데 이걸 또 새롭게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의 생명수, 제주 물 이제 우리가 잘 아끼고 잘 보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N 순서인데요. 제주 온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뭐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죠.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제주의 온기 문화를 열심히 지켜가고 계시는 우리 강승철 도예가 이야기 한번 만나보시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이제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꽤나 차졌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바라보는 모든 제주의 풍경이 여유롭고 아름답죠. 오늘 제주가 뿐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오랜 시간 뚝심 있게 제주 온기를 빚어온 도예가 강승철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무언가 빠르게 사라지고 또 생겨나기를 반복하는 요즘 우리는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도예가님 안녕하십니까. 옹기와 도자기는 어떻게 다르나요? 제주 옹기는 이제 유약을 안 바르고요. 잿물을 안 치고 육지 옹기는 잿물을 치고 도자기는 유약을 바른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날그릇 그대로 지금 앞에 놓이신 거, 만든 거 그대로 지금 말렸잖아요. 가마에 들어가면 쓸 수 있게끔, 물이 새지도 않고 쓸 수 있게끔 나온다는 거죠.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건 자연에 가까운 그릇,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오랫동안 제주 온기의 숨결을 빚고 있습니다. 수 없는 인고의 과정을 거친 온기. 제주 전통이자 작가의 삶이 되었습니다. 제주 온기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제주 온기를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다시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미술관을 등록한 지는 1년이 됐지만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고 얼마 전에 오픈을 한번 오픈식을 좀 잔치 분위기, 제주 잔치 분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거하게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온기의 일상을 한번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지금 온기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죠. 일단 제주 옹기만이 가진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 공간에서 자꾸 그래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제주 옹기를 조금 더 친근하게 뭔가 보여줄 수만 있으면 제주 옹기가 어떤 지속 가능한 제주 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좀 연구, 그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건 미술관이고 그리고 저희 조그마한 카페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작가에게 전통이란 옛것에 쓰임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실생활에서 뭔가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느껴져야 이 소비가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맥주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 예. 네. 한번 맥주를 제주 옹기 컵에다가 한번 따라서 먹어 마셔보세요. 거품도 오래 가고 그 시원함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저 주변 사람들은 그 밥을 식사를 하실 때 밥그릇에 이렇게 숟가락이 이렇게 긁히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게 썩 나쁘지 않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개관전을 할 때 아까 일상으로 드리려고 저희가 잔치국수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그릇을 저가 이제 그 국수 그릇을 만들어서 한 350개를 만들었는데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 집에서 누군가는 라면도 드시기도 하고 나름의 잘 쓰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뭐 개관 1주년이 되건 2주년이 됐건 꼭 한 번씩 행사를 해서 제주 옹기를 조금 더 알릴 수 있게끔 노력할 생각입니다. 불처럼 뜨겁고 옹기처럼 독심 강한 강승철 도예가를 응원합니다. 우리의 삼터이자 영감이 되어주는 제주. 제주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세계의 서정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제주의 미술이 뭐 내부적으로도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또 외부에서도 수많은 작가들이 또 입도해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초대된 세 분의 작가들은 모두 이제 제주와 그다음에 서정이라는 공통된 테마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가분들이 그 작품 속에서 제주와 서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작가분들에게는 각각 고유한 세계의 서정이 존재하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전시 제목을 엣골드 제주 세계의 서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각자 다른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려낸 제주. 저마다 다른 표현 방법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 전시는 그렇게 좀 심오하고 어렵다기보다는 좀 가을에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또 이 세 작가가 서정, 제주 그리고 서정이라는 것을 제각기 어떤 식으로 느끼고 또 그걸 작품에 표현을 했는지 조금 이제 머리보다는 좀 가슴으로 이렇게 작품을 즐기고 감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명의 작가가 펼쳐낸 제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외로울 때 있으시죠? 그런 외로운 감정을 고립된 섬으로 표현한 작가.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뭔가 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섬에 표현을 했던 작업이에요. 이어질 땅이 없는 걸 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 자체가 섬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가진 감정들이 모여서 뭉친 게 섬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많은 그냥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옥죄었던 순간들, 때론 말보다는 침묵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언어를 말할 때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나만의 둘러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원색을 쓰는 게 아니라 좀 한꺼풀 덮여있는 색을 쓰는 것 같아요. 혼자 내면이 고립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섬의 풍경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남은 감정들이 있다면 제 작품을 보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전하지 못한 감정들을 작품으로 전합니다. 전시에서 만나보세요. 요정 왕국에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오로라 공주와 필립 왕자의 결혼 소식이 들렸던 거죠. 하지만 이를 못마땅해하는 말레피센트, 사랑하는 공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마는데요. 필립 왕자의 어머니 잉그리스 왕비와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무시무시한 음모와 함께 어둠의 세력까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시작된 요정들과 인간의 전쟁! 말레피센트는 오로라 공주와 요정 왕국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영화 말레피센트 2입니다. To care for your own. 네, 오늘 강승철 도예가를 만나봤는데요. 참 한 길을 간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네, 이 제주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는 소심 있는 뚝심.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네,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고춧가루 기계를 개조해서 직접 제육을 선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만드실 때 이 정성과 노력들이 작가님만의 그 온기에 이 세계를 탄생시킨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이 강승철 작가의 온기 미술관 개관 기념전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은 17도에서 18도, 최고기온은 22에서 24도로 구름 많겠습니다. 산지와 남부, 동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5에서 16도, 최고기온 23에서 24도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가을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라산의 단풍 소식 전해드렸는데 시내는 벌써 낙엽 두죠요. 그렇게 이제 가을이 정말 계속 깊어가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또 이제 선선해져서 일교차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주변에는 좀 건강 관리 잘 하기도 힘들고 감기 환자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감기와 더불어서 뭐 감기와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됐어요. 네. 네. 두 분 혹시 독감 접종 하시나요? 뭐 접종이 필요 있겠습니까? 뭐 매일 뭐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독감 접종 꼭 매년마다 했습니다. 또 올해도 꼭 해야 되고요. 네. 15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예,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보건소나 인근 병원에 가셔서 꼭 접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유행하기 전에 맞는 게 또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이제 권장 기간이 10월에서 12월인데 요즘에 유행하는 기간이 좀 빨라지고 있어서 미리미리 맞아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좀 내가 좀 위험군이다 혹은 내가 좀 건강을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 가까운 병원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제주가 좋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